네, 투어코 뉴스 시간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 일원에 최근 반달가슴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과 한평에서 한평이란 가게 이름으로 전국화에 성공한 카페 소식을 여수 MBC 김주희, 목포 MBC 김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광양시 진상면 신왕마을 뒤 야산에서 포착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개체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개체는 지난 7일 이후 최근까지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만 모두 6차례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민가 근처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체는 현재 다시 지리산 서식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74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서식지를 확장해가는 과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식지로 돌아간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개체가 언제 백운산 일원에 다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대 주민들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공격성이 높지 않은 만큼 얼마든지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성숙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뭐든 꿀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있지 어떤 농작물하고 크게 관계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즘 양봉농가들은 국립공원 측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그 울타리, 바운다를 다 쳐주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고 어떤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백운산 일대에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불법 엿구 수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올무라든지 그런 불법 엿구들을 올해도 10여 차례 수거 활동을 펼쳐서 그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올무 등을 놓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갖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 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지만 밀렵으로 멸종 직전에 이르렀다 종복원 사업을 통해 서서히 개체 수가 늘어가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 반달가슴곰이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도 인간과 공생하며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평 읍내에 자리 잡은 카페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신축 건물에 점심시간이 되자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이곳 카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딸기밭 케이크와 파르페 등 딸기를 이용한 것들. 프랑스 할머니 초코 케이크 등 친근한 이름의 메뉴도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시골에 뭐 그렇게 맛있게 수제 케이크를 하는 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오늘 안언니랑 함께 여기 왔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 먹과 맛을 동시에 잡은 이 같은 메뉴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로 입소문이 빠르게 번지면서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이 가게는 서울과 광주의 유명 백화점에 점포를 냈고 이곳을 필두로 한평에서만 30여 개의 카페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크게 또 성장해서 이렇게 한평에 주말이나 이럴 때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또 한평을 많이 알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만 카페의 시작은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평 읍내의 작은 점포에서 엄마와 딸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독학으로 제빵 기술을 익히고 메뉴를 개발했고 엄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작은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꿈은 네. 없고 그냥 이대로 아이들이랑 같이. 한평의 작은 시골 읍내에서 이뤄낸 이 카페의 기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정성, SNS를 활용하면 장소는 더 이상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